아름다운 지구촌, 이땅 위에 살면서 국가나 개인이 최대의 비극인 전쟁으로 인하여 온갖 슬픔과 환란을 겪으면서 그래도 영생의 꿈, 소망 바라보고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만나길 간절히 기다리시는 형제님, 자매여. 오늘 제가 다섯 번째 연설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아름다운 한국 땅 북쪽에 사시는 동포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사적 환란은 전쟁으로부터 옵니다. 얼마 전 저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오 북쪽이 소신 배고픈 귀한 나그네에게 따뜻한 밥한끼 대접하신 일 위대한 일이라고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다시 따뜻한 밥한끼 대접하시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기리라 믿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고맙다는 답심도 왔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 배고프고 목마른 나그네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한 끼, 시원한 차한잔 대접받으면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고마운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밥한 끼, 차한잔 대접한 것이 언젠가 위대한 위륵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70년 전6.25 전쟁은 남북 한 땅에서 서로가 비극적인 환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시는 전쟁만은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 가장 바보인 자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라도 춥고 배고픔만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여도 자주 만나 밥한끼 나누고 따뜻한 차한잔 나누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남과 북은 멀지않아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에덴 낙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가끔이라도 불러서 밥한끼 대접하면 평화의 길이 열려집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는 소리, 전쟁만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왜냐, 1600년 전 그때 지중해 바다를 로마 제국의 호수로,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그때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로마 제국, 예수 따르는 남자 여자에게 가장 많이 박해하고 죽였던 로마 제국, 콜로세움의 격투장에서 예수의 사람들을 굶주리고 사나운 사자와 호랑이의 밥이 되게 했던 로마 제국, 그러한 거인 괴물이 지중해 중심한 서쪽에 있었는데, 그때 지중해에서 머나먼 동쪽에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 저 너머에 중국의 북방에 일망무진의 숲과 초원이 펼쳐지는 그곳에 흉노족이 있었는데, 수년 동안 냉해와 한해로 초원은 시들어 버리고 소들은 멸종하고 굶주린 양떼들 곁에 완전히 메말라 버린 초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줄인 말을 타고 손에 화살과 낫을 들고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흉악함으로 일어난 괴물 같은 흉노, 훈족, 몽골족의 돌격 기마 집단이 어떤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굶주리기 시작하자 살아남으려면 다른 민족 국가를 쳐들어가서 식료품도 무엇이든 탈취하는 수밖에, 부자 나라를 공격하여 먹을 것을 빼앗아야 할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격하는 길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어디로? 중국을 공격하자니 만리장성, 만리장성이 가로막혀. 그러면 달리 공격할 나라는 어디에? 머나먼 서쪽에 굉장한 나라가 있다. 푸짐한 요리, 멋진 여자, 번쩍번쩍하는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 로마라는 나라다. 새로운 목표는 로마 거기다. 그곳을 치는 거다. 죽음이냐 승리냐 가자 로마로. 훈족의 왕이 오른손에 창을 높이 들고
힘찬 고함과 함께 창을 흔들어 내리면서 가자 서쪽으로 그때 당시 소련 남부와 흑해 주변 중앙아시아에 산재해 있던 전 훈족에게 언덕에서 언덕으로 일제히 횃불이 올라타 빠른 속도로 전달되어 70만의 훈족이 전사가 말에 올라타 비록 말도 사람도 굶주려 있었지만 살아남기 위하여 볼가강을 건너 며칠 만에 동부 유럽에 세도하여 마차의 수레바퀴에 칼날을 붙인 훈족의 전차대, 불꽃 화살을 쏘는 대궁수대, 유황을 가진 초토화 부대, 선두에는 이천두의 흑마를 탄 젊은 왕의 친위 돌격대가 굶주린 사자처럼 로마로 로마로 그리하여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얼마 후 대로마 제국도 환란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 훈족의 전사들이 로마의 여인들을 말에 태워 흑해를 지나 지금의 러시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오늘의 젊은 세대 여러분, 2020년은 한국 6.25 전쟁 70년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잘 알 수 없겠지만 전쟁이란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다라는 것만은 다 잘 아실 겁니다. 1950년 6.25 남북한 한국전쟁, 그때 그 후 부모, 형제, 생이별, 엄마, 아들, 딸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곳곳에서 깡통 들고 밥을 구걸해야만 했던 남자, 여자. 저도 부모, 형제가 있었지만 고아원 두 곳에 잠시 있어 보았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는 전쟁이란 비참한 광경입니다. 전쟁 바로 그것이야말로 대환란의 날인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나라 민족이 전쟁으로 죽어갔고 환란 고통 겪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최근에 대통령 앞으로 엽서에다 다시 한번 북쪽의 귀하신 위대한 낙원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신다면 어느 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기리라 믿습니다라고 글을 써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혹시나 전쟁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랑도 행복도 멀어져 갑니다. 꿈도 사라져 갑니다.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이요. 인생의 가치관으로선 가장 바보 같은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의 바보지 이 지구촌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전쟁의 원인도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이 땅에 멋진 에덴 낙원이 펼쳐질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욕심을 버리는 마음 가집시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야곱의 환란 유대인을 바라봅시다. 지금으로부터 2150년 전 비록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리스, 마케도니아, 시리아를 중심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왕조에 괴물같은 왕이 일어나 영화로운 땅, 가나안 땅, 다윗의 쉬운 산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금지, 성서 모세 오경 율법서를 가진 자는 사형, 안식일 예배 금지, 이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 후에 새로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돼지고기 먹어라 강요, 이 모든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다 사형으로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도 돼지고기 맛있게 잡수시는데 자유는 자유입니다만 3000년 전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하여 그리고 시내산 광야 40년 지내면서 양고기 소고기로 아침 저녁에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 죽은 사람에게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여호와께 제사. 그때 제사 음식은 여호와 가라사대 이는 향기로운 내 음식이라 삼가 내게 바치라. 그리고 여호와 가라사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다 죽일 것이라. 실제로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 했다 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용서도 없고 반성할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가라사대 돼지고기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는 자 다 망하리라고요. 그런데 성서에는 왜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 기록이 없어요. 그것이 조금 궁금하지요.
혹시 돼지는 여호와가 창조하지 않아서 그러한지 성서에 기록된 글자대로는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은 없습니다. 이래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여호와께 아침 저녁 드리는 제사와 성소도 가지면 안 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돼지고기 먹어야 살아남고 자유 없는 환란의 날이 3년 반이나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신은 제우스 신이라. 그때의 헬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 경배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 제단에 돼지고기를 놓아 성전을 더럽히자 유대인들이 달아나면서 보라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쏟다 소리 지르며 도망간 것입니다. 유대인을 박해한 이 헬라의 왕도 몸에서 악취가 나는 병으로 고통하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돼지고기 먹지 않고 유대인만이 여호와 안식일 철저히 지키는 나라가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이며 특이하고 이상한 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 제일 맛있게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 돌로 쳐 죽이는지가 궁금한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아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환란은 이스라엘 건국 이래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환란의 날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헬라 왕과 군대 죽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실제적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많이도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연설 때에는 가장 주목해야 할 예수께서 예언한 예루살렘 멸망과 그때의 환란 말씀드리길 약속하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건강히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